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지바 캠핑카의 새롭게 꾸며진 전시장에 나왔는데요. 천안에 있는 지바 캠핑카의 본사, 그리고 일산에 있는 지점, 그리고 대구에 있는 지점, 이렇게 세 개의 전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일산에 있던 전시장이 시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 계신 분은 시흥으로 방문해 보시면 이제 지바 캠핑카의 전시 차량을 보실 수가 있고, 새롭게 오픈한 시흥점 소개를 하면서 새롭게 출시한 캠핑카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고정식 침대가 벙커 쪽에 위치하고 좀 더 쾌적한 공간을 가진 코코 하이벙커 모델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지바에서 새롭게 출시한 캠핑카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기존처럼 축 연장을 하지 않은 차량을 베이스로 한 캠핑카이고요. 또 하나는 축 연장이 이루어진 캠핑카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축 미연장이지만 벙커 부분이 확장이 된 하이벙커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코코넛 모델과 조금 달라진 부분은 외관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크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 벙커가 조금 더 각진 형태의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높이가 기존의 2800mm의 높이에서 2970mm의 높이로 높아져서 벙커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길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길이는 비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5525mm, 그리고 너비는 2160mm, 그리고 높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97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시는 데칼 라인도 신형에 맞게 새롭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창문도 직수입을 하는 창문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작하는 데 있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가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팅이 된 듯한 창문은 벙크 쪽, 그리고 거실 쪽, 후방에 있는 화장실 쪽에 위치해 있고요. 자, 좌측 운전석 쪽 측면부터 보여드리면 청수 주입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130리터가 들어가는 청수 탱크가 있었다면 코코 하이벙커 모델에는 200리터의 청수 탱크가 기본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형 쪽 보면 상당히 넓어진 측면 수납장 공간입니다. 해바라기 버너나 이런 캠핑에 필요한 짐들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이 버튼이 오수통에 오수가 모였을 때 배출을 시키는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오수, 퇴수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가 한 군데 더 마련이 되어 있고, 가장 후방에는 고정식 변기에 카세트를 빼서 비울 수 있는 서비스 도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 역시 세 개의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형으로 오면서 이렇게 사이드 미러의 연결부가 슬림한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중간에 이렇게 타공이 돼서 구멍 부분으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동 수동이 대응이 되는 3m 어닝이 달려있고, 그리고 어닝 등도 위치해 있고요. 이쪽 측면에도 역시나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 반대쪽 측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큼직한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크닉 테이블을 이 넓은 수납장 도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와이어도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220V나 12V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아울렛 들어가 있고, 하부에는 전기를 꼽아서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인입구와 외부 샤워기 커넥터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유구와 함께 그 위에는 외부 샤워기를 걸 수 있는 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뒤쪽에 있는 서비스 도어는 내부에 있는 싱크대 안쪽과 공간을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실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부를 보시면 이쪽이 오스탱크가 들어가 있는데 단열재가 씌워져 있고, 이 오스탱크는 자동 퇴수 밸브를 통해서 퇴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용량이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는데요. 80리터의 용량을 가진 오스탱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아웃트리거가 위치해 있고, 에어컨 실외기와 그리고 1단 스텝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코코넛 캠핑카에서는 외벽을 GRP 패널이 아니라 FRP 복합 단열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이 FRP로 되어 있고, 65mm의 판넬을 써서 실내 단열에 신경을 쓴 것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후방은 역시나 보조 제동 등과 함께 벤트 부분이 두 개가 보이는데, 내부에 있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환기구의 배출구로 보여집니다. 출입문은 신형으로 오면서 유럽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리모컨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
문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옵션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번호 키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형 출입문은 이렇게 유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암막 블라인드 부분이 있고 손잡이 부분, 잠금 장치,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박스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 모기장이 이렇게 유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식으로 문이 하나 더 달린 형태였다면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측면에 이렇게 숨겨지는 형태이고요. 코코 하이벙커 모델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닥은 요트 바닥 같은 무늬가 들어간 바닥 마감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입구 쪽에 있었던 냉장고가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상판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납장 부분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는 확실히 좀 더 공간감이 넓어진 느낌이 납니다. 기존처럼 에어컨이 달려 있고 상단부에는 사운드 바를 넣어 놓으셨네요. 상판 소재가 좀 바뀌었어요. 이쪽엔 대리석이 들어간 듯 보여져요. 전체적으로 깔아놨고 코너 부분을 이렇게 단을 둬서 물이 흘려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할 때 상당히 유용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덕션 항구가 끝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는 상판, 그리고 둥근 타입의 개수대로 변했는데 이 개수도 상당히 큰, 큼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형 수전은 이렇게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걸어올 땐 이렇게 걸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블라인드와 방충망이 있는 주방 쪽 창문이 있고, 그리고 독서등 형태의 등이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주방 인덕션 상단부에는 이렇게 환풍구가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두 개의 단으로 작동하는 환풍구가 달려서 외부에서 보셨던 우측편의 외부 벤트가 이쪽으로 나가는 그런 배출구로 보여져요. 220V 컨센트 두 구가 마련되어 있고, 끝에 쪽에 작은 수납장 공간 하나, 그리고 중간에 좀 더 커진 공간 하나, 다 쇼급쇼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구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코코넛 모델에서는 실내 속살이 코코넛 속살처럼 하야타에서 코코넛이라고 명칭이 되었다면, 이번에 코코로 바뀐 이유가 이런 가구 색상의 변화 조금씩 주고, 그리고 소파의 재질이라든가 실내에 들어가는 설비들이 조금씩 변했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주방 하부장 쪽은 이쪽은 상판, 이렇게 상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 긴 짐을 적지 않은 공간, 그리고 신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발장도 마련을 해두셨습니다. 자, 이쪽은 역시나 지금은 빠져있는데 출구 시에는 이쪽에 수저통이 들어가는 홈 부분이에요. 수저통 부분이 이쪽에 위치하게 될 거고요. 아래쪽은 전부 수납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공유되는 공간인 이쪽 부분은 큼직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 부분은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마감재를 마감을 해서 덧대어 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쪽 하단부를 단을 올려서 작업을 해놓고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가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D5 에바스페커의 D5 무시동 히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주방 쪽, 테이블 쪽, 벙크 쪽까지 모두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시동 히터의 토출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온수기 키는 버튼인 것 같고요. 평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게이지, 220V 컨센트 양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맨 뒤에 있고 그 앞쪽에는 상단부의 상부장 위치해 있고요. 하부에는 전자레인지가 슬라이드식 수납장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150L급의 냉장고가, 타워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냉동 냉장 일체형이고 냉동 공간도 꽤나 널찍하고, 나머지는 냉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장실도 역시 코너 쪽에 이렇게 마감을 하나 더, 코너 쪽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을 열어보면 높이도 상당히 높아진 화장실 겸 샤워실 공간입니다.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 있음에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샤워 부스 부분과 그리고 전등
그리고 창문이 있고 화장실 부분에도 환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턱을 만들어놔서 물건을 올릴 수 있도록 제작했고요. 그리고 거울이 들어간 수납장을 열어보면 4개의 단으로 나눠진 수납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이블 공간, 코코 하이벙커 모델에도 역시나 넓은 테이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번에는 테이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이게 고정하는 형태인 것 같고, 기존의 코코넛2 모델처럼 넓은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거실 공간이 쾌적해진 이유가 라운드형 소파를 없애고 전부 다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테이블도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잠금 장치를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진입하고 빠져나가고 할 때 그냥 자유로운 테이블을 사용을 했고, 고정 버튼을 고정을 하면 딱 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소파의 원단 재질이 좀 변했는데요. 지금은 밝은 베이지 톤의 인조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코너에 있는 연두색 형태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패브릭 소재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공간 턱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다리가 상당히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5인승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보시면 뒷보기 시트 안전벨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분, 뒤에 2분 앉으실 수 있는 인승으로 허가가 받아진 차량이고요. TV는 자유로운 브라켓으로 거실 공간에서 스마트 TV를 볼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어요. TV 공간 뒤에도 220V 컨센트를 두고 더 마련을 해놔서 전력기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안에 이쪽은 단이 나눠져 있고 이쪽은 통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기존의 무드등은 역시나 상부장 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중간에 있는 조명 패널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형 타입의 LED 전등이 8개 정도 꽂혀 있고, 그리고 무드등 라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된 패널로 상부 조명이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부위마다 다 따로따로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은 역시나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컨트롤 패널이 이렇게 버튼형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금속 형태의 컨트롤 패널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산철에 대응되는 적산계, 12V USB, 그리고 다른 조작 버튼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아랫부분에는 무시동 히터의 컨트롤러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금 샘플 차에는 기존에 들어갔던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인데, 출고하실 때는 에바스페커의 D5 온수 라인부터 바닥 난방까지 전부가 들어가 있는 히터로 기본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거실 테이블 공간을 침대로 변형을 해볼 텐데요. 역시나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봤더니 이 침대가 사실은 이 끝에 부분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캠핑이 가능할 듯한데 그 부분을 마련한 듯 보여집니다. 4개의 지지되는 다리를 내려주고 4개의 부분이 지지가 되니까 좀 더 튼튼하게 침대가 만들어지네요. 역시나 기존처럼 상부의 침대는 이렇게 밟고 올라다닐 때 좋네. 비계나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근데 사이즈가 더 커진 게 여기 라운드형 소파가 없어지니까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성인도 이 안쪽 끝에서도 주무실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네요. 너비는 1950 정도가 나왔는데 동일할 듯 보여져요. 기존 차량처럼 1950mm의 너비를 가지고 있고, 세로 깊이는 1650mm. 이번 신형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통으로 쓸 수 있는 침대로 보여집니다. 이번 신형 캠핑카의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 벙크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할 모델의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벙크 공간의 모습입니다. 꼿꼿이 앉아서 침상으로 쓸 수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입로도 편해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좀 편안한 자세로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된 듯 보여져요. 높이를 재보면 810mm 정도, 80cm가 넘는 높이를 확보하고 있어요. 벙크 공간이 커진 만큼 이쪽 벙크 창문도 상당히 큼직한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벙크 공간에도 220V 컨센트를 두 구씩 양쪽에 다 마련해 놨어요.
독서등도 단독 독서등도 있고 220V 컨센트 그리고 반대쪽에도 역시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수 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출고 차량에는 D5 무시동 에바스페커에 D5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온수 라인이 이 벙크 쪽에도 지나간다 그래요. 벙크에 터치지 조명등 들어가 있어요. 자, 벙크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가로 길이는 아래랑 동일한 듯 보여져요. 1950mm 역시나 동일하게 1950mm의 너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 깊이 부분을 재보면 1820mm 1800mm가 넘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3명이서 벙크에 잘 수 있는 벙커베드에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바 캠핑카에서 새로 출시한 코코 하이벙커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캠핑카는 풀 옵션급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전기 시스템부터 넓어진 청수통, 오수통,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포함해서 책정된 가격이 부가세 포함 6,38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380만원에 들어가 있는 기본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에도 전압을 보호할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가 310A, 태양광 370W, 주행 충전 시스템, 한전 충전 시스템, 순수 정연파 인버터 3kW, 이 차량에는 청수탱크 200L, 오수통 80L가 들어가 있고요. 자동 오수 배출 밸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바스페커에 D5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 있어서 전체 바닥 난방, 온수, 온풍까지 가능하고요. 샤워실까지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샤워실과 주방에 환기팬, 인덕션, 강화 유리 상부장 도어, 가변형 테이블, 벙크베드와 주방에 들어가 있는 독서등, 고정식 변기, 외부 어닝과 어닝등, 28인치 LG 스마트 TV, 1단 스텝, 150L의 DC 냉장고, 전자레인지, 벽면형 에어컨, 외부 샤워기, 아웃리거,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하부 코일 스프링 쇼바를 보강해주고 떨림 방지 사이드미러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지바 캠핑카의 코코넛 모델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바에서 생산하는 1톤 기반 모델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 바로 후면부 출입 방식이에요. 측면에 어닝 룸을 형성해서 이렇게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거의 스텔스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차장 라인에 들어가기도 좋고 수월한 면이 있기는 해요. 저희는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이제 캠핑 성향에 따라서 소비자의 니즈에 따라서 달라지는 캠핑 형태라고 보여져요. 일부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후면부 출입 방식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지바의 신형 캠핑카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신형 캠핑카 그리고 앞으로 출시하게 될 확장형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지바 전시장에 방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신형 모델들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물로 이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였습니다.